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11강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제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성경을 보는 방법과 자격이 명시되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몫이다, 너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쪽으로 우리 기독교인들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적은 것도 있지만 옛날 같으면 참 어려웠잖아요. 더군다나 모세가 처음 성경을 기록했을 때는 3500년 전입니다. 처음 문자가 발견된 시기도 35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문자를 썼기 때문에 그림 문자죠, 대부분이. 새나 나무나 뭐 짐승의 모양을 써서 이게 기록을 하게 되는데 뭐 파피루스나 그 다음에 양피지 같은 곳에 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뭐 필기구도 발달되지 않았겠죠. 뭐 돌로 그린 거 가지고 뾰족한 것으로 긁어 가지고 기록을 남겼겠죠.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훼손된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성경을 보는 방법, 무엇보다 성경은 왜 하나님은 왜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뭘 말하려고 했던가,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을 후대까지 남겨서 뭘 전하고자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묵시다. 예. 묵시는 이제 하나님과 즉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기도 중에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물론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 숲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계명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오. 라고 하나님을 보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최초 기록자는 3500년 전에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시대보다 2500년 전에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신명기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땅에서 120세로 나이로 일생을 마치기까지의 기록까지가 신명기까지입니다. 요 뒤에는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사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모세는 잘 아시죠? 모세의 기적,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지팡이를 어떤 하나님이 물을 차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거기까지는 홍해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바위에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라 했는데 모세는 물을 내라 하기에는 좀 뭔가 미신적었던 모양입니다. 물을 내라고 하면서 지팡이로 돌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의심죄에 해당된다라고 정죄함에 이르러서 불교 그 의심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 예. 마치 하나님이 벼랑까지 가서 뛰어내려라. 근데 못 뛰어내리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뛰어내려야 되는 거죠. 모세는 그게 약간의 의심을 했다 라는 뜻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모세이기도 하지만 그 의심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와 소돔 고모라 성의 이야기도 바로 창세기의 내용이고요. 모세가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땅 120세의 나이로 일생을 마치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모세 오경 신명기까지의 기록입니다. 모세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막 묵시하시는 대로 천지 창조와 더불어 2500년 전에 에덴 동산의 산업과 사건부터 역사에 대해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광경을 뭘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과 현재 살고 있는 환경들이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같은 것을 보여줬다고 하죠. 그런데 모세의 그릇이 한 다라이 정도나 한 주전자밖에 안 된다면 그 용량밖에는 담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자 하고 하나님은 다 바닷물을 부어줬다고 하죠. 하지만 모세의 그릇이 주전자 하나 정도 양이라면 나머지 바닷물은 다 새버리는 거죠. 바닷물에 주전자 한 방울 뜬다고 해서 바닷물이 변합니까?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은 온전히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겠죠. 예, 그 부어주신 신을 몽땅 다 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실제로 바닷물에서 주전자 하나 정도 모세의 용량만큼은 너무 적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적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더군다나 부족한 문자를 가지고 떠듬떠듬 기록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4절에는 아담과 해와의 최초의 자식인 가인과 가인이 아벨의 재산을 받고 양을 양치게 하는 아벨의 재산을 받고 농부인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았어요. 그렇으니까 그 때문에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도망을 갑니다.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갑니다. 가인아, 지금 너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만난 사람에게 맞아 죽을까 염려가 됩니다. 아벨을 죽이고는 도망을 가는데 내가 도망가다가 만난 사람에게 맞아 죽을까 염려가 된다. 아니 아담, 해와, 가인, 아벨 네 사람밖에 없는 세상에서 최초의 자식이니까 아니 도망가다가 만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면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다가 만난 사람에게 맞아 죽을까 염려가 된다는 말은 맞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담, 해와, 가인, 아벨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벨을 죽이고 그럼 뭐 가인과 아담과 해와밖에 없는데 만난 사람이 맞아 죽을까 염려가 된다. 흔히들 그럽니다. 한 600년 후에 아담이 600세에 난 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성경에 보세요. 첫 아들 가인이라 그랬습니다. 첫 자식이라 그랬어요. 처음으로 낳은 게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고 대신에 셋이 나는 다음 자식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보는 셋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죠. 가인은 도망을 가고 난 다음에 그 가인의 후예다. 죄인의 후손이라는 뜻으로 카인의 후예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후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혀 맞지 않는 얼토당토 않는 이런 기록이 어처구니 없이 표현을 하고 있다. 모세의 그런 현재 사는 모습들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초기 문자 하나님의 계시를 글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시의 필구기도 오늘날만큼 형편없었을 것이다. 뭐 뾰족한 뭐 돌칼 같은 걸로 돌 같은 걸로 긁었겠죠. 더구나 파피루스나 양피지 등에 적힌 내용이 파피루스는 식물의 줄기를 말합니다. 파피루스라는 식물입니다. 이 줄기를 펴면 꼭 그 양 창호지 비슷하다는 그림이에요. 예, 뒤에 나옵니다. 이따가 설명을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죠. 양피지는 잘 아시듯이 양의 껍데기입니다. 그 요런 등에 적힌 내용이 신구약 성경이 확정된 AD 397년에 성경이 편찬이 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1400년을 지나는 동안에 낡고 부피해서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너덜너덜해지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 구멍이 나고 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앞뒤 문맥을 짜 맞출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양피지, 이제 파피루스. 예, 그렇습니다. 이 파피루스는 이제 식물의 줄기입니다. 식물의 줄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가지고, 꺾여가지고, 둥글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죠. 양피지는 뭐 많이 헤어졌죠. 이런 것들이, 여기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유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구멍이 뭐 이렇게 나있다, 이렇게처럼. 이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문맥을 읽기 위해서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증거로 마가복음 16장 9절에 9절에서 20절 사이에 예수가 하늘에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 승천 장면이 가로 안에 묶여 있어요. 가로 안에 묶여 있다는 것은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이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에 없다는 말입니다. 없는 내용, 가로가 묶여 있다는 것은 없는 내용을 그 후대에 첨가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러니까 마가가 적은 게 아니죠. 마가가 승천한 장면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누군가가 예수의 승천 장면을 덧붙일 겁니다. 그럼 왜냐? 자, 이건 파피루스입니다. 예, 이건 파피루스고, 요 나무 줄기를 가지고 이렇게 꼭 삼배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이 파피루스입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마가복음에 인용된, 가로 안에 인용된 부분은 신학자들도 사본에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신격화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예수교를 흡수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수교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 신으로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교를 통합하면서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조작하여
예수에게 유리한 것만 모아놓은 것이 바로 오늘날 성경이라면 정경이다. 발을 정자 경자를 써서 발음 경전이다 해서 정경을 성경이라고 하고요. 예수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가경이나 외경이라고 합니다. 이 신약 외경에 보면은 예수가 어렸을 때 진흙을 가지고 비둘기를 만듭니다. 그 옆에 있던 애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못난 놈의 새끼 하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백사장에서 놀다가 애가 하나 죽어버려요. 그래서 애를 안고 쫓아옵니다. 부모가. 누가 아들이 예수가 친구 죽였다 이거야. 야반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자주 다녔다가 어린 시절에 이사를 자주 다녔다. 왜? 저주를 하면 죽어버리니까. 같이 놀다가 에이 죽을 놈의 새끼 저주받을 새끼 하면 죽어버립니다. 과연 예수가 그런 기록을 볼 때 신앙이 약한 자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예, 저주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하지 알잖아요. 무화과 나무 쳐다보다가 과일이 없어 배고픈데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려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이런 참 엉뚱한 그런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추려가지고는 가정 배경이라 해서 신앙이 약한 자는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부분 신앙이 흔들리니까 과연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저주하고 욕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자, 그들은 성경 기록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음에 성경 문제를 통하여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자, 그런 성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없나니 대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람이 성신의 감동함을 입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것이 말로 한 것이 아니요 성신의 가르친 말씀으로 하는 것이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밝히나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묵시하신 바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그래서 성경은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 구절을 보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묵시하신 바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 모든 착한 일을 행하기에 더욱 온전케 하나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보라.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짐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시고 그 신이 모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모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한 바가 있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했고 결국 또 하나님이 그 짝을 다시 맞춰준다 하는 뜻이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라는 내용의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0% 하나님 말씀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성경 구절을 들어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100%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19절에는 성경의 내용에서 1점이라도 더하면 벌을 받고 빼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이 좀 이상해서 의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실에 겁을 먹고는 신성불가심이라고 해서 아예 대답을 회피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금방 말씀드린 한 100%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순 덩어리입니다. 조그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모순된 부분을 금방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답이 궁색한 목사님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의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보라고 해서 변명합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의 기독교는 사이비 중에 사이비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거든요. 성경에는 분명히 성경을 보는 방법과 자격에 대하여 논해놓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이 가르친다. 그런 뜻입니다. 성신을 받아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정하면 정하여질. 성신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신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정죄권과 사죄권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신을 받으면 뉘 죄든지 사하면 어떻게 인간이 죄를 사해주냐 하는 어떤 옛날에 박태선 장로님 재판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총회 목사가 어떻게 인간이 죄를 사해주냐 라고 질문하니까 우리 박태선 장로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 요절을 됩니다. 성취를 받아라. 너희가 누이자든지 사면 사해지고 정한지는 절간 정한질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니까 이제 판사가 아이고 박장님 말씀이 맞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말씀을 받은 자가 곧 신이다 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을 있는 줄, 영생이 있는 줄 아는 것이네 라는 겁니다. 자, 이상의 성경 구절을 보면 성경은 기름부음, 즉 하나님의 신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인간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학대학교는 모두가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르치는 인학을 가르치는 게 되는 거죠. 신학 교수들은 감히 성경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거죠. 사람은 가르칠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성신으로만이 인간에게 가르칠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칠 자격이 있는 것이지 감히 뭐 자기의 교수라 그래가지고 신학 박사라 그래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학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목사 자격증을 주는 인간 노력은 당장 중단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거짓, 보세요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자. 아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래서 요즘 과연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그래도 진실되게 사는 사람은 있겠죠. 하지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겁니다. 감히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희롱하고 돈만 알고 그런 사람들도 그런 폐단도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런 보세요. 노략질 하는 자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 하나님의 경고를 명심해야 하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인간이냐 도대체 무엇을 전하려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셨나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잘못이 없는 그 후손들까지 자식들까지 다 죽게 됐어요. 예. 안타깝게 생각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 인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겠다 하는 것이 그러한 약속이 성경이죠. 예. 그래서 예수 탄생 이전의 성경을 구약, 예수 탄생 이후의 성경을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는 영생은 거짓말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전부터의 약속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인간은 영원 전부터 죽지 않았던 존재라는 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죠. 영원한 전부터, 영원한 때부터 약속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인간으로 전락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꼭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죄를 지으시면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잘못을 해서 뭐 용서해주면 되는 건데 용서해주지도 않았고, 아니 죽을 선악과를 먹었으면 당장 토해내게 하면 되잖아요. 예? 뭐 겨우 소화되기 전에 당장 토해내게 하면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고요. 예? 또 말리지도 않았어요. 입에 넣을 때 나타나가 전지전나 하시니까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에 넣으려고 할 때 나타나가 뺏어버리면 되지. 뺏지도 안 하고 독을 먹었으면 해독제를 줘서 해독을 독을 제거하면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예? 도대체 하나님이 뭐 했냐, 이겁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즉시 조치를 취했었다면, 아니면은, 아담과 하와만 둘만 죽게 만들고, 또 허리도 다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그 둘만 처박아 죽게 만들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후손을 양성했더라면, 지금까지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안 하냐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도 그렇게 가능한데, 감히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 그런 생각도 없냐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신성불가침이래요. 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래요. 아니 사람의 생각도 그런데 예, 하물며 하나님 그것도 못하냐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죠. 보세요. 아무런 조치도 안 했어. 예, 그건 뭐냐? 그것은 에덴 동산에 내어 쫓고 보세요. 또 남자는 땀 흘려가며 일하게 죽고 여자는 해상의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심지어 창세기 5장 6절 7절에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뭘라고 지어서 그러면 땅 위에 사람 지으시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아 짐승이 문제가 있어. 아담이가 선악과 따먹은 거하고 후손들하고 짐승이 문제가 있냐고 다 죽여버리겠대. 지을 사람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 단순히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은 형벌로 인류를 대대로 죽게 만든 것도 부족하여 노아시대에는 큰 홍수로 말미암아 인간을 싹 쓸어버려요. 육지에 사는 모든 생물들까지 싹 쓸어버린다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노아 8 식구만 살고 한 50억 정도 살았답니다. 50억 정도 인류가 살았대. 문명도 현대 인류만큼 발전했었대요. 깊이 들어가면 톱니바퀴도 있고요. 어? 구두 발자국도 있고요. 그런 화석도 있고 비행 접시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나르는 접시를 타고 다닌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아니, 그런 어떤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싹 다 죽여버렸어요. 예. 뿐만 아니라 소돔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예. 그 하늘에서 불 들어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4, 25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행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불태워버렸어요. 이게 아기지옥이 불바다를 만들어버려서 마치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싹 쓸어버리는. 그래서 정말 이런 어떤 하나님이 참 과연 이게 하나님이 할 일인가. 예, 무슨 사람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물로 쓸어버려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는 이런 잔인한 짓을 정말 사람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가 할 짓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할 짓입니까? 이 보시면 보세요.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했어요. 예. 하늘 곧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답니다. 근데 이게 답이요. 경험 여러 개 있어요. 예. 자, 이 천화라고 보세요. 천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으니까 천하라고 보면 경합 이런 게 보면요 소두무적 천하세라는 말이 있고요 또 소두무적 귀부지라는 말이 있어요. 소두무적 귀부지 이제 나를 죽이는 자는 바로 소돔부족이다. 예. 자, 여기 보시면요. 아이 천하입니다. 예, 여기는 대관주석에 제대로 이야기 안 했어요. 아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또 비화라는 말도 있죠. 나는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나는 불이 땅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천하가 세상에 불바다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땅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소돔부족인 말이에요. 소돔부족이 귀신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천하는 모르겠어요. 귀신이라는 말입니다. 예, 이 화는 지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 화는 지신을 말하는 거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게 귀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미사일이다 그래요. 미사일. 예, 흔히 소돔부족을 폭탄이 날아가가지고 폭탄이다. 나르는 폭탄. 미사일이 들어서 다 죽이니까. 그래서 뭐 천화 미사일이다. 소돔부족이 미사일이다고 하는 게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물론 포함은 돼요. 예, 뭐 핵폭탄이다. 일본에 뭐 싹 쓸어버렸잖아요. 핵폭탄이다. 내일은 미사일이다. 불바다를 만들어버리니까. 그렇지만 제감력에는 귀신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는 자는 바로 소돔부족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천하라고도 하고 비화라고도 하고 예. 그래서 귀신이 하는 짓이다. 귀신이 뭐죠? 마귀입니다. 그럼 뭐가 뭐야?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지 하나님이 할 짓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냐? 제목을 보고 좀 놀라시겠지만 성경은 좀 조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위에서 성경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고 했죠. 예. 이제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그럼 다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건 누가복음 1장부터 1장 1절부터 있는 겁니다.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적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저술하려고 들은 대로 예, 저술하려고 자기가 본 것도 있지만 전하여 준 대로 예, 목적자 되고 예, 전하여 준 것을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붓을 들어 쓴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나 누가도, 누가가 의사였다고 하죠. 예.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이건 역시 전하여 준 것을 듣고 집대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럼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한번 먼저 보세요. 색깔이 있는 부분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똑같은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안식이 다 지나고 이제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안식이 다 가고 이제 예수가 죽고 난 다음 날이란 뜻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두 명의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공개하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안식이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하나 더 추가 살로메가 예, 다르죠?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또 사다가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을 문에서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보니 돌이 벌써 굴려져 있다. 아까는 천사가 돌을 굴렸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미 돌이 굴려져 있어요. 예, 본 사람은 똑같은데 내용은 달라. 예, 살로메가 뭐 하나 더 들어갔다고 이렇게 달라지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이 이미 굴려졌다. 그 돈이 심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 앉아서 보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자, 그 다음,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보죠. 안식일 첫날 이 여자들이, 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아니고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돈이 무덤에서 이미 굴려져 옮긴 것을 보고 뭐 천사가 내서 돌 굴리느냐 이미 옮겨져 있어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위하여 그지말 때에 찬란 옷, 주 시체가 없어. 예수 시체 없어. 찬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예. 찬란 옷 두 사람이 있대요. 아까는 뭐 천사가 흰 옷을 입고 하더라만 찬란 옷을 입은 두 사람이래. 뭐가 맞냐 말입니다.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보고 뭐 공간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비슷하다 이거요. 근데 예수 무덤을 찾아간 인간 사람들이 전개되는 상황이 이렇게 다릅니까? 황선식 성신을 받았다면서 예.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흰옷을 입은 천사라고 흰옷을 입은 청년이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은 찬란옷을 입은 천사라고 두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한 마태복음에는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했는데 그 위에 앉았다고 했죠. 마가복음에는 청년이 무덤에 앉아 이미 돌은 굴려져 있고 예. 누가복음에는 찬란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때 섰다. 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다음요. 그 누가복음 24장 사진 아까 이 여자들이라는 말이 또 막 말씀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논란의 대상이 되니까 10절에 가면은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무수히 찾아갔네 여자들이. 예. 그러니까 이 많은 여자들이 몰려 갔다고 가로 안에 묶어놓고 그것도 가로 안에 묶어놓고 있어요. 자, 한 사람이 봤다 그러면 안 믿으니까 나하고 누가 같이 봤다. 그래도 안 믿으니까 우리 셋이 봤다. 그래도 안 믿으니까 우리 다 봤다. 그런 식입니다. 거짓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봤다. 그렇게 어둘러 되는 거죠. 뭐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갈로로 묶어놨다. 결국에는 뭐 누군가가 좀 더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몰려갔다고 예, 강조하기 위해서 갈로로 묶어놓고 한마디로 기록을 삽입한 겁니다. 이는 임의로 추가한 내용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 마태마가 복음과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몰려간 것이죠. 예.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고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유독의 이스라엘의 정통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하고요.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헬라는 뭐 주로 그리스 문명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인은 지칭한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그냥 헬라인으로 다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한 성신을 마신다 이거야. 예. 근데 한 성신을 받아 기록했다는 내용이 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다. 한 성신을 받아서 한 계시를 받아서 적었다면 똑같은 계시 내용이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성신을 받아 기록했다는 내용이 한 사건을 두고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기록하였거나 후대의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됐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은 생명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뭐 노아 홍수로 죽이고 뭐 소돔과 불로서 태워주고 했다는데 과연 하나님은 생명을 해했는가? 자, 성경 사무엘하서 14장 4절에는 14절에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라고 했고 에스겔서 33장 11절에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라고 하였으며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사람이 아니다 말입니다. 식은 거짓말 안 한다. 식은 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말.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람이 아니니까 자신이 한 말이 후회 없다 말입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기록을 보죠. 하나님은 생명을 해치는 하나님도 아니고 후회하는 하나님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여 에덴 동산 내쫓고, 아담과 아까 보세요. 아담이 하면 죽게 내버리면 되면 돼. 족속에게 가지고 그 다시 아담의 하나 만들어가지고 헐벗기자 만들어가지고 어?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그 아담의 하나를 통해서 후손을 계속 에덴동 살게 했더라면, 아니 지금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전쟁과 늙고 가난하고 죽겠습니까? 병들어?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갖다가 아유 속았어도 못했는 것이 참 답답할 일이죠. 그 에덴동 산에 쫓고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그 후손들까지 다 죽게 한 것도 모자라서 홍수로 다 물리게 죽이고, 예? 소동과 유황불로 불태워 죽이고, 참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모든 생물을 불태워 죽이는 잔인한 행위를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할 짓이냐 말입니다. 예. 사실을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어떠한 생명도 해야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말했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귀신입니다. 예. 사방 곳에 잡은 자 귀신이 할 짓이지 마귀가 할 짓이지 하나님은 생명을 해야지 않는다 말입니다. 악인도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예.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됐어요? 후회한다고 보세요. 보세요. 이게 뒤에 나옵니다만은 태초에 선악과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힘이 강한 마귀가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을 점령해버린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이런 삼위일체가 깨져버렸어요. 그게 이제 신라곤 사건이라 합니다. 삼위일체가 깨져버렸고, 예. 아담과 하와는 남자 여자인 인간의 모습을 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바로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망군세 잡은 마귀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마귀 세상이다. 죄악 세상이다. 예,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전 인류는 마귀에 이어 처참하게 죽어갔던 겁니다. 6천년 동안. 자, 하나님은 이러한 마귀의 세상을 뒤엎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을 6천년에 걸쳐서 하신 끝에 구세주인 이긴자를 출현시켜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의 예수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신 당사자인 하나님만이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너희는 요한의 책을 읽어봐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짐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이는 요한이 이미 명하시고 그 신이 모으시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 성신을 받은 자만이 성경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신이 가르쳐 줘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가르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게 바로 성경의 진실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